자, 그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십지경을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자, 용목스님 네. 환희지 그 1번 한글로 된 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존귀한 보살들이여, 여기에 한 생명이 있어서 선근을 잘 기르고 실천해야 할 덕목을 잘 실천하고 자량의 공덕을 잘 쌓으며 여러 부처님들이 출연했을 때 잘 섬기고 선법을 잘 닦으며 선우를 두루두루 사귀고 욕구를 청정하게 정화하며 광대한 서원을 바치고 깊은 믿음을 간직하며 연민과 자애의 마음이 현전했을 때에야 비로소 그는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산스크리트를 다루니까 문법을 살짝 봐야 되겠어요. 칠판 잘 보이나요? 어? 아, 좀 있으면 이제 보겠죠? 자, 저번에 제가 숙제를 내준 것 같은데, 숙제들 다들 안 하셨죠? 안 한 걸로 인정하고,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둘째 날, 제 2과. 25개의 산스크리트는 자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25개의 그 자음들에서 우리가 그냥 쳐다보기만 하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친숙하게 하시면 돼요. 요, 칠판 좀 지어줘보세요. 요 뒤에 요게 보이는가요? 저 뒤에 보이셔요? 아니면 좀 크게 키울까요? 아, 보이긴 해요?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자음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제가 한 줄을 읽을 테니까 따라서 읽어보세요. 까, 카, 카, 가, 가, 나, 나. 다음에 쩌, 쩌, 쳐, 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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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뇨, 뇨, 떠, 떠, 터, 터, 르, 르, 드, 르, 느, 느, 따, 따, 타, 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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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빠, 빠, 파, 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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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마. 마. 이 산스크리트는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이 글자의 순서가 그 어떤 뭐라고 할까, 그 발성하는 그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그렇게 글자의 순서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목을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여기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믿을까? 사람이 있는데, 에이. 누가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얼굴 한번 그려볼까? 자, 그 다음에 혓바닥이. 자, 있는데, 자, 목에서 나는 소리가 1번 있죠. 자,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까, 까, 카, 카. 어디서 나요? 까, 카, 가, 가, 나. 까, 카, 가, 가, 나. 다 어디서 나와요? 그래서 목에서 나와서
목후자 해가지고 후음이라고 그래. 첫 번째 까바르가 까의 그 행렬은 후음 목에서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목담에 혓바닥의 제일 끝으로 짜, 차, 자, 자, 냐. 그래서 이 혓바닥의 그 우의 천정에서 제일 끝에가 제일 끝에서 나는 소리가 바로 이제 짜바르가 구개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따는 어디냐면은 정중앙이에요. 요 따의 밑에 도시적혀 있어요. 보이는가요? 세 번째하고 네 번째하고 차이점은 세 번째는 도치 있고 네 번째는 도치 없어요. 그죠? 아, 도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한번 보세요. 자, 제가 혀를 어떻게 하나 봐주세요. 혀를 중앙으로 말하려. 떠, 커, 르, 그, 너. 혓바닥이 이 입천정의 중앙으로 가가지고 떠, 커, 너, 너, 너. 떠, 커, 너, 너, 너. 그런데 조금 더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잇몸 위에 있잖아요. 잇몸 위에 그걸 치음이라고 하는데 잇몸 위에다가 혓바닥을 해야 돼요. 따, 타, 너, 더, 너. 그죠? 따타, 더, 더, 너는 바로 잇몸 위에가 따따따, 따따, 더, 더, 너. 그래서 치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나머지 순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 소리야. 빠, 파, 바, 바, 마. 그래서 목에서부터 우회로부터 해가지고 순서대로 내려오잖아요.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발음법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까, 카, 가, 카, 마. 목에서 나는 이제 소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 다음에, 목 다음에. 짜, 차, 자, 자, 나. 이렇게 목 다음에 그 입천정이고 그 다음에 중앙으로 와가지고 떠, 터, 르, 르, 너 중앙에 와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입술 잇몸 끝에다가 떠, 터, 더, 더, 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빠, 파, 바, 바, 마. 이렇게 이제 25개 글자가 있어요. 그 외에도 좀 더 있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저기 하면은 취하니까 이 정도로 이 정도의 순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에서 나의 아래로 내려갈 때 어떠한 법칙이 있었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내려갈 때도 법칙이 있을까요? 법칙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1, 2, 3, 4번, 3, 4, 5번이라고 번호를 그렸잖아요. 그래서 1번은 무성무기음이에요. 오늘 이걸 써먹을 때가. 자, 요거를 제가 이제 draw 해서 펜을 찍어서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쭉 옳지 된다. 자, 요게 1번 줄이란 말이에요. 자, 1번 줄은 까차타다빠 라고 1번이라고 하는 것은 무성무기음이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까, 짜, 따, 요거 무성, 소리가 그 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것을 대기음이라고 하냐면, 카, 흐자가 들어간 것을 대기음이라고 그래요. 차, 흐자가 들어간 것을 대기음, 무성 대기음이라고 그래요. 타, 그래서 H가 들어간 것은 대기음이라고 하고요. H가 들어간 것은 대기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응가, 응가, 이걸 유성이라고 그래요. 응가, 자, 따, 다, 바, 요거를 유성이라고 하고 까, 짜, 떠, 떠, 빠, 요거를 무성이라고 그래요. 무성과 유성의 차이점을 알겠죠? 무성은 까, 짜, 이렇게 하는 것을 무성이라고 하고 가, 가, 이런 소리가, 자, 자, 이 소리를 유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번은 무성, 그 다음에 3번은 유성이에요. 그리고 2번과 4번은 전부 다 흐가 들었죠? 카, 차, 타.
그래서 대기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 자, 다. 자, 여기서 H가 들어있어서 전부 다 대기음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무성무기음, 무성대기음, 유성무기음, 그 다음에 유성대기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냐, 나, 냐, 너, 너, 마. 이거는 전부 다 비음, 내설, 비음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냥 머리 좋은 사람만 한번 보고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냥 이런 것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수업할 때는 이제 이 자음들이 그 연결하는 그런 문법을 그 2번도 그 용목선생님 계속 읽어보세요. 이 보살들은 1. 부처의 지혜를 희구하며 심령의 힘을 갖추고 위대한 두려움 없음에 도달하기 위하여 평등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성취하고 일체 세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큰 자애심과 연민심을 청정히 하며 시방의 지혜를 남김없이 구하기 위하여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집착 없이 청정하게 하며 일찰나의 삼세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수승한 법률을 굴리는데 두려움이 없도록 발언을 하며 보리심을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환희지라고 하는 것은 환희, 기쁨인데 여기에서 그 산스크리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환희라고 하는 것은 뿌라무디따. 그래서 뿌라무디따를 다른 말로 해서 극희지라고 그렇게도 한다고 했죠. 지극한 기쁨인데 왜 보살의 첫 번째 지혜에 들어가면은 지극한 환희심이 난다고 발생한다고 했죠? 유락스님, 보살이 그 환희지에 들어가면 지극한 기쁨이 생기는데 지극한 기쁨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예를 한번 든다면은 10일 동안 변비로 고생하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 가가지고 한 5kg를 쏟아냈어. 아, 너무 많은가?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기분이 어떨까요? 막 그냥 그 모든 것이 막힌 것이 뚫려서 상쾌하게 그지가 없겠죠. 그 상태가 바로 환희지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로 막혀 있죠. 막 그냥 탐진치로 어제 엊그저께 그런 설명을 했죠. 마음의 염력이 바로 액트플라즘이라고 하는 그런 액체처럼 모든 대상에 가서 찰싹찰싹 닫아놓고 있는데 그런 그 액토플라즘이라고 하는 그 액체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기, 정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가서 붙어있으면 피곤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집착을 하면 할수록 피곤하고 지치고 이제 그 진심이 많아도 피곤하고 지치고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되었을 때 탐심과 진심이 가라앉게 되면 그러면은 그런 그 바깥으로 나간 그런 액체들이 안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이제 편안하고 기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환희지라고 하는 것은 탐심과 진심에 의해서 막혔던 마음이 다 뚫려버렸을 때 그때 지극한 기쁨이 생기는데 이 환희지에 들어가려고 하는 데는 전제 조건이 있다. 그냥 환희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겠죠. 그래서 환희지에 들어가려면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가 손근을 잘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율장을 실천해야 될 덕목을 잘 실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시때때로 내가 공덕을 쌓을 수 있으면 공덕을 쌓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부처님들이 있을 때마다 잘 섬기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느 절에 가거나 그 다음에 법당에 가서 부처님에게 부처님을 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섬기려고 그렇게 해야만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착한
마음을 착하게 하는 그런 선법을 잘 닦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선우라고 하는 것은 깔리아나미트라, 깔리아나미트라 해서 선지식을 두루두루 잘 공양하고 사귀고, 그리고 마음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청정하게 그렇게 정화를 그렇게 해고, 그 다음에 광대한 서원을 갖추고, 서원이 얼마나 큰지 한번 우리 스님들 한번 들어가겠고, 우리 용욱 스님은 서원이 크기가 얼만큼 돼요? 네. 서원이 얼마나 커요, 용욱 스님? 잘 모르겠어. 아니, 내 자신에. 스스로 서원이 얼마나 있어요? 어떤 서원을 가지고 있어요? 아, 서원의 내용이요? 어떤 서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제가 부처님 그 뜻을 제대로 알아서 법을 잘 깨우쳐서 저한테, 저하고 인연되는 분들한테 잘 전달해 주겠다. 굉장히 소박한, 소박한 소망이죠. 우리 지광 스님은 어떤 소망을,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여실지견을 쓰는. 어떻게? 여실지견. 아, 부처님의 법을 있는 그대로 알겠다. 대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승의 견해예요. 대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우리가 십지경에 우리가 곧 나오겠는데, 이 십지경에서 열 가지 대서원을 세우는데, 그 열 가지 대서원이 뭐냐면은,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삼세가 시작도 끝도 없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닿을 때까지 살아있거나 숨쉬거나 숨을 안 쉬거나 모든 중생들을, 그것이 허공에 있거나 땅에 있거나 혹은 바다에 있거나 눈에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하는 모든 그런 중생들을 내가 과거 천겁에서 미래 천겁의 부처님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부처님이 열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법문을 듣고 공양을 할 뿐만 아니라 과거 천겁에서 미래 천겁까지 그 모든 무량한 중생들을 다 낱낱이 도와주고도 부족해서 그래도 열반에 들지 않고 잠시 보유하겠다. 이게 이 초지에서 말하는 소박하고 단순한 원력이에요. 소박하고 단순한 초지의 원력에 비해서 여러분들의 원력은 굉장히 단순하고 소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옛날에 이런 원력을 들을 때 여러분 솔직히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유, 이건 너무 이상적이고 이론적이고 비실현적이다. 나는 옛날에 디스를 많이 했어요. 이런 거 읽을 때. 디스, 디스레스펙트. 이런 막 그냥 엄청나게 막 그냥 뻥튀기 한 것 같은 그런 소원은 그건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나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을 들을 때 막 환희심이 나더라고.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옛날에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듣고 환희심이 남게 된 이유가 아마 그거일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뭐예요? 스님. 그렇게 엄청나게 큰 얘기를 하지만 그것들의 자성은 공이야. 그러니까 한 생각 돌리면은 그 과거 천불에서 미래 천불까지가 한순간에 무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념 안에 과거부터 미래가 다 들어가 있고, 과거와 미래 안에 무념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과거 천불에서 미래 천불까지라만 생각만 한다면 굉장히 피곤해.
근데 과거와 천겁, 과거 천겁에, 그 다음 미래 천겁이 단 한 일념에, 단 한 찰나의 일념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그럼 피곤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던 것이 바로 공에 대한 이제 이해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지환희지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공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번 주에 대해서는 공에 대해서 이제 법수를 설명을 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무엇이 공하다고 반야신경이 얘기를 했죠? 오온이. 그래서, 오온이 공하다라는 것을 모르고도 공이 무엇이다라고 잘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온이 공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치적으로라도 바로 알아야 지금 이 공간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실천은 그만두고 이치라도 바로 알아야만 되죠. 자, 그래서, 오온이 공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관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